이 시각 투자 뉴스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를 억누르는 불안감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원규 기자입니다. 4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44조 1천억 원. 이는 지난해 대비 약15% 늘어난 규모지만 한달 전에 제시됐던 전망치와 비교해 4%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악영향이 올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장사들 실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두 국가가 서로의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따라 경기가 둔화됐고, 이 여파가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같은 경우도 뭐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 약화되면서 미국 GDP 약화 요인이나 둔화 요인이 있으니까 그양 나라에 대한 수출 증세가 높으니까 받는다고 후행적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요인이 되죠.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이 지난 13일 이후 7거래를 연속 순매도하며 1조 3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빼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달 전과 비교해 약5%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주요 반도체주의 성장세가 꺾인 점이 내년 실적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실제 반도체 디램 가격은 지난달에만 10.74% 폭락하는 등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각각 5.9%, 8.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이익이 좋아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이제 올해 보면은 반도체 업종 쪽 이익이 증가한 것 때문에 전체 코스피 기업 이익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에 휘청거렸던 국내 증시. 그나마 기댈 곳으로 여겨졌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지며 또한 번의 하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